네, 오늘도 27강의 3번 초탈의 법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10월 1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5시 30분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났는데요. 오늘은 이제 10월 15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 알람은 5시 반에 맞춰놨는데 5시에 눈이 떠져서 5시부터 지금 깨어있는 상태고요.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습관이 되면 이게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잘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27강의 3번 초탈의 법칙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Laws of Detachment. 이 초탈의 법칙은 Asian Invitation. 자, 제안이다. 자, To Let Go of. 자, 놓아주라는. Our desire, wishes, and dreams. 자, 우리의 욕망이나 소망이나 꿈을 놓아주라는 그런 제안이다. 자, It's not that we don't want the desired outcome. 자, 이것은 아니다. 나래의 법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 바라는 결과를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이 detachment, 이 초탈이라는 건 allow the desire to stand on its own two feet. 자, 우리의 이런 욕망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초탈의 법칙은 우리의 욕망이나 소망이나 꿈을 놓아주라라는 제안인데 이거는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이 욕망이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자, this law, 이 법칙은 설부제, 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A reminder,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That we are co-creator in the universe of our lives. 자,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우주에서 우리가 co-creator, 공동의 창조자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But, 그러나, not co-dependent on it. 자, 그것에, 그 우주에 종속 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The detachment, 이 초탈이란 means 의미한다. To let go of the emotion, 이 감정을 놓아주는 것. 어떤 감정이냐? That align with our desires, 우리의 욕망이랑 제휴한 감정을 놓아주는 것. 즉, fear and anger, 두려움이나 분노를 놓아주는 걸 의미한다. If our desire go unfulfilled, 만약에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은 채로 있다면, The law of detachment, 이런 초탈의 법칙은 is one of the hardest laws to honor. 자, 실행하기 가장 어려운 법칙 중에 하나이다. Because, 왜냐면, we often place our security. 자, 우리가 종종 안도감을 갖기 때문이다. In those things, 것들에서. The we keep near us, 우리가 가까이에 두고 있는 것들로부터 안도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So implied in the law of detachment까지 읽으면 이런 초탈의 법칙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자, is the concept of trust. 자, 신뢰라는 개념이다. 이게 원래 도치된 문장이야. 신뢰라는 개념이 the concept of trust가 is 뭐뭐이다. is implied, 내포되어 있다. in the law of detachment, 이 초탈이라는 그 법칙 안에. 원래는 이렇게 된 문장이었는데 좀더 강조하기 위해 도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when you let go of thought, wishes and desire, 자, 우리가 놓아줄 때 생각, 소망 그리고 욕망을 놓아줄 때 we are trusting,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다. Then, 자, whatever the outcome,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it is in our best interest,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았던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다. So, 그래서 if we apply for a job, 자, 만약에 우리가 자, 일자리에 지원을 한다면, 자, intention, 이게 즉 의도죠. 그리고 we don't get it, 그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we must realize,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That at a higher level of consciousness, 그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의식에서, this was in our best interest,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었다, 가장 좋았던 것이었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자, those things in our best interest.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will come back to us. 우리에게 자,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As intended. 자, 의도된 대로. 그러니까 이 초탈의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fear이라든지 anger, 자,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요. 결국에는 지금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이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4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강의 4번 직업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echanism 기재인데 by which occupational stress. 자,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is associated with sleep disturbance. 수면 장애와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기재는 are not exactly known. 자,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다. An explanation. 한 가지 설명이 could be 될 수 있다. That some people may have difficulties. 자, 몇몇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자, switching off from work-related issues. 자, 일이랑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switching off, 신경을 끄는 것에 자, 어려움을 겪는다. And therefore, 자, 그러므로 still have, 여전히 가지고 있다. All kinds of thoughts about work at bedtime. 자, 잠자리에서도 그런 일에 대한 모든 종류의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That this may be particularly true. 이것은 특히 사실일지도 모른다. When people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having problems and conflicts at work. 직장에서 문제나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자, which are, 근데 이것이 typically, 전형적으로 associated with stressful condition.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랑 관련이 있는 것이다. In this situation, 그런 상황에서 people cannot ban, 사람들은 금할 수 없다. The thought about these problems from their mind, 그들 마음으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막아낼 수가 없다. A situation, 즉 상황. 어떤 상황이냐? Which in the clinical literature, 자, 임상 관련된 문헌에서 is called illuminating, 반추라고 불려지는 즉 상황이 된다. 자, this thought, 이런 생각은 are intrinsically generated, 자, 내재적으로 생겨난다. 그리고 unavoidable,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I, 즉, people cannot stop them, 자, 그것들을 사람들은 멈출 수가 없다. 그것들은 자, these thoughts,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illuminating, 이런 반추는 might be a strategy, 전략이 될지도 모른다. Whereby, 자, 그로 인해 people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전략이 될지도 모른다. That is, 즉, continuously thinking of the problem, 이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might be seen as, 몸으로 자, 보일지도 모른다. An attempt to simulate all kinds of alternative solution. 이런 모든 종류의 대안적인 해결에 대해 simulate, 모의 실험을 해보려는 시도로 보여질지도 모른다. However, 하지만 it is a strategy. 이것은 전략이다. That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sleep and recovery, 수면이라든지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전략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27강의 4번까지 직업적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잘 염두에 두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